이번엔 위조수표 감별기를 만드는 중소기업을 찾아가 봤습니다. 그 전화 드린 대로 저희 그 위조수표 취재 때문에 앞서 인쇄업체에서 실험한 수준으론 감별기는커녕 육안으로도 위조가 확인될 겁니다. 자, 이게 위조수표 감별기입니다. 감별기에 수표를 넣으면 수표에 보안장치들이 드러납니다. 용지에 특수 인쇄돼 있는 형광 물결무늬 글자들. 육안으론 보이지 않는 특수 펜으로 은행 직원이 손으로 쓴 액면 금액. 모두 육안엔 보이지 않지만 감별기엔 뚜렷하게 나타나죠. 그렇다면 인쇄업체에서처럼 흔한 화공약품이 수표에 닿으면 어떤 변화가 포착될까? 약품이 닿은 부분을 감별기로 확인하자 보안장치인 형광 물결무늬 글자가 훼손된 게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주폐공사에서 수표 용지를 만들 때요. 수표, 빈 백지 수표죠. 백지 수표를 인쇄를 할 때 이 자체 내 안티 포지 잉크라는 것을 삽입을 합니다. 화공약품이 떨어지면은 주변이 번짐 현상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는 없었습니다. 주폐공사에서도 대응책으로 그 안티 포지 잉크를 넣어서 번짐 현상이 나타나게끔 육안에 보이게끔 이제 원판을 지금 인쇄를 한 거고. 그렇다면 위조범은 어떻게 글자를 교묘히 지운 걸까? 감별기 업체 사장이 어디선가 들어봤다는 특수 용액을 떠올렸습니다. 예, 사타 불변 잉크를 지우는 잉크가 같이 있습니다. 불변 잉크를 지우는 잉크가 있다라는 말씀 아니에요?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런 특수 용액이라면 다를까? 아, 실례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산업 현장에서 인쇄물 수정 작업을 하는 김태우 씨. 보통 이제 그 지울 수 있는 용액 같은 게 있나요? 뭐 어떤 용지에 대해서? 뭐 해보진 않았는데 특수한 용액으로 한번 지우면은 지워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취재진이 준비한 정상적으로 발행된 10만 원짜리 자기압수표 그리고 김 씨가 준비한 특수 용액. 휘발유 같은 냄새가 나네요. 네네. 과연 수표의 인쇄 숫자가 지워질까? 옅어지네요. 이렇게 조금씩 묻어나오는 거 이제 긁어내는 거예요. 그 잉크를 기준이. 흐려지긴 흐려지네요. 10분쯤 지났을까? 인쇄 숫자 1이 흐릿하게 지워집니다. 일련번호의 숫자도 같은 방법으로 지워지긴 합니다. 하지만 지운 흔적이 분명하게 남아있습니다. 눈속임을 하기 위해서는 뭐 크게 정교하게 작업을 하지 않은 이상은 정말 쉽지 않을 텐데. 꼼꼼히 들여다보면 지워진 흔적이 보이는 만큼 특수 용액을 쓴다고 해도 역시 감별기를 통과하긴 쉽지 않아 보입니다. 실제로 수표에 인쇄 숫자를 지우고 다른 숫자를 새겨넣는 수법을 썼던 2011년 20억 가짜 수표 사건은 범행 도중 가짜 수표란 사실이 들통이 났습니다. 그렇다면 감별기에도 걸리지 않은 이번 100억짜리 위조 수표의 경우엔 지우고 새로 액면가를 인쇄한 게 아닐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경찰에 새 단서가 포착됐습니다. 그런데 네. 액면금 부분은 지운 부분이 없다는 거예요. 지우고 쓴 게 아니고 원래 비어있는 거에다 그렇죠. 썼다라는 얘기군요. 그렇죠. 그렇다면 도대체 100억짜리 가짜 수표는 어떻게 만들어진 걸까? 취재진은 이번엔 지난해 2월에 발생한 위조 어음 사건에 주목했습니다. 자, 여기 당시 범행에 사용된 25억 원짜리 가짜 어음이 있습니다. 이 가짜 어음은 그러나 감별기를 무사 통과했습니다. 변조 흔적도 없는 이 가짜는 알고 보니 백지 어음 종이에 금액만 프린트한 것이었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 위조범이 백지 어음 종이를 확보할 수 있었던 건 은행 직원이 공무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단순히 은행에서는 그 백지 어음만 제공만 해주면 전혀 문제가 없도록 해줄 테니까 그 은행에서 원장만 한 번만 주면 된다. 그렇게 설득을 당하게 됐습니다. 당시 사건에 연루된 은행 직원만 3명으로 그중엔 은행 지점장도 있었습니다. 그럼 이번 100억 위조 수표 사건도 혹시 은행 내부자의 공모가 있었던 건 아닐까? 취재진은 100억 원짜리 위조 수표 용지와 관련한 수표 발급자를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A은행 서울 모지점. 안녕하세요. SBS 진성민 차장입니다. 예. 김 차장님 지금 분석 중이신데요. 차장님은 100억 원짜리 오래됐어요. 2박 달에 받는 것 같아요.
왜 그때 발령했어요?